안녕하세요. 아레나 8로 들어와서 뽑기를 더 추가로 했더니 코스트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우리 삼총사가 레벨이 7이 돼서 얘를 활용한 조합을 또 찾다 보니까 페카랑 같이 조합을 해서 완전히 극딜을 뽑아버리는 조합이 있길래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. 분노 마법까지 사용을 하면은 이게 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한 방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덱을 참고해서 한번 짜봤고요. 그러면은 아레나 8에서 과연 이 극딜 조합이 먹힐지 삼총사 아레나 8 출발! 자, 아레나 8에서 과연 이 조합이 먹힐 수 있을지. 자, 정제선은 나온 상태. 페카랑 삼총사가 빨리 좀 덱에 떠야 될 텐데. 일단 삼총사가 올라온 상태. 자, 미니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. 자, 어떻게 한번 잡아야 될까? 이게 아래쪽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은근히 좀 잘 먹혀서 사용을 좀 했었는데. 잠전 하나 박아버리고. 자, 마법사가 나와야 되는데. 요걸 방어하고. 아. 자, 마법사. 아, 이게 공중공격을 해야 되는데 삼총사를 지금 꺼내면은 아, 이게 걸려버릴 것 같아서 일단 페카 하나 뽑아버리고 페카 먼저 뽑아버리고. 괜찮아, 터져도 돼. 터져도 돼, 아직 괜찮아. 터져버려도 돼. 아직까지 괜찮아. 더 터져버려도 돼. 삼총사 뽑고 나가면 돼. 뭐, 또 마법사 있어. 요거만 잘 참으면은 좋아, 살아난다. 좋았어. 조합이 갖춰진 상태로 아직까지 부서지진 않았다. 자, 분노 마법 한번 갈겨버리겨. 광구 때려 박아버리겨. 자, 때려 부숴버린다. 좋았어. 괜찮아, 다 터트려버릴 테니까. 자, 감자 때려 박아버리겨. 좋습니다. 자, 마우스 한번 더 때려 박아버리고. 좋았어, 삼총사 살아있어. 좋아, 다 부셔버려. 삼크로 뭐 터트려버리면 되니까. 잠깐만, 부셔야 돼. 자, 얘는 잡아야지. 그럼 얘 잡아야 돼. 그럼 약간 불안한 상태. 오케이, 500. 괜찮겠는데? 자, 분노 마법 써버려. 좋아, 달려가면서. 아, 이건 안 되구나. 여기다 광부 소환해서 때려패면 된다. 좋아. 다 터트려버리면 되니까 요게 바로 한방조합이다. 좋았어. 터트려버려. 아, 어그로 바뀌었네. 좋았어. 체력 200 남은 상태. 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6초 남았는데 짜릿하게 한번 또 승리를 해봐야죠. 삼총사 한번 더 뽑으면 끝나겠는데. 삼총사 한번 더 뽑으면 끝나겠다. 삼총사 하나 더 뽑아버리면은 겨우 분노 마법대로 박아버리면서. 좋아. 안 좋아. 아, 다 터져버렸어.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? 괜찮아. 아, 뭐야,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 거야 이거. 아, 방해가 좀 많은데. 아, 뭐야, 이거 역습당할 것 같은 느낌. 아, 역습당해버릴 것 같아. 괜찮아. 한 방에 터트려버리면 돼. 한 방 조합. 그렇지, 좋습니다. 짜릿한데?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, 역시나 한 방이 강한 페카. 삼총사 조합이다 보니까 첫판 승리.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한 방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단숨에 역전을 해낼 수 있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판도 출발. 요거 열어버릴게요. 출발. 짜릿하게 승리를 해내는 상태로 이번에는 8레벨 상대가 등장을 했습니다. 자, 보통 이렇게 레벨이 낮으면은 이게 좀 컨트롤을 잘하는 상대던데 요번에도 페카 조합이 먹힐 수 있을지. 좋았어. 일단 자이언트 나왔고 지금 밑에 삼총사가 있으니까 마법사로 방어를 해버리고 에릭서 다 채운 다음에 뽑아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요번에도 깔끔하게 한번 밀어봐야 되겠다. 깔끔하게 한번 밀어버려야지. 삼총사 나온 상태 좋습니다. 자, 에릭서 여기다가 얘 뽑아버리고. 아,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. 때려 한번 박아버리고. 페카가 있으니까 방어 될 것 같은데 삼총사 뽑고 바로 가면 되겠다. 분노도 있고 정제선도 나와있는 상태. 와서 페카로 버텨버리고. 괜찮아. 미니랑 페카의 대결. 좋아, 다 뚫어버리고. 좋았어, 피만 좀 남은 상태. 삼총사 뽑아버리고. 좋았어, 정제도 타이밍 괜찮아. 부가지 간다. 분노 마법 발동 좋습니다. 다 터트려버리고. 좋았어. 다 터트려버려. 좋습니다. 요게 바로 개쩌는 삼총사 조합이다 보니까 프린세스 터트려버리고. 한번 더. 그렇지, 좋습니다. 다 터트려버리고. 마법사로 방어를 해버리고. 좋았어, 터트려버리면 돼. 자,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 터트려버린 상태. 정제수 하나 때려 박아버리고. 여기다
야 한번 때려 박아버린 다음에 와 전기에서 뽑고 난리 났네. 한 방을 또 노릴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거 방어해야 되겠다. 아 괜찮았네. 괜찮아 전기에서 터트려버리면 돼. 전기에서 터트려버리면서 이득도 취해버리겨. 좋아서 터트려버려. 좋아서 방어 빨리 하고 그렇지. 페카를 오른쪽에 받고 가야 되겠다. 한 번에 다 터트려버려야 되겠어. 페카를 여기다 때려박아버리겨. 프린세스 나온 상태. 감전으로 때려잡아버려야 될 것 같은데. 와 올인 공격 들어온다. 올인 공격이 들어오는 상태. 자 삼총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. 삼총사 충전 중. 삼총사 이걸로 잡아버리고 아 다음 한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. 자 요쪽으로 간다. 아 페카가 지금 없는데 과연 먹힐지. 여기다 때려박아버리고 분노 마법으로 때려박아버리고 이걸로 때려박아버리고 좋아서 어그로는 일단 바뀐 상태. 터트려버려 터트려버려. 망해버렸어. 자, 망한 상태. 피를 좀 깎기는 깎았는데 자, 동일한 상태에서 자 저 잡히겠지. 프린세스 때려버려. 프린세스 때려버려. 좋아 터트려버리고 좋았어. 아직까지 체력 앞서는 상태 좋습니다. 자 페카 출동 중. 프린세스 한번 찍어버리고 마법사에다 풀고 아 삼손사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불길한 상태. 삼총사 한 번 더 출동해야 되겠다. 삼총사 여기다가 풀어버리고 마법사 좋았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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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역습 간다 역습 간다. 길이는 역습의 신이니까 좋았어. 터트려버려 터트려버려. 감자 때려박아버리고 좋습니다. 몰라 몰라 그냥 때려박아버린다. 좋았어 그렇지 좋습니다.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좋았어. 몰라 몰라 길이는 그냥 무대포니까 상남자 무대포로 두 번째 판도 승리를 했습니다. 괜찮아구매. 아 이게 아까 점수가 좀 떨어졌을 때는 한 방에 멋지게 클리어가 됐는데 요번에 좀 아슬아슬하게 극딜이 좀 잘 안 나와서 일단 2400점까지 올라온 상태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. 출발. 아 이게 킹 크라운까지 한 방에 밀어버리는 순간도 좀 있었는데 아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나오는 건지 자 깔끔하게 크라운 한번 밀어보고 정리하면 좋겠는데 뭐야 아 파이어볼 맞아버린 상태. 페카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삼총사를 지금 뽑으면 좀 그럴 것 같고 자, 여기다가 마법사 하나 소환하고 오페 페카 나왔어. 페카가 등장을 했습니다. 아 이걸로 어 페카 저쪽에서 나왔네. 여기다 풀고 아 너무 앞으로 왔다. 마법사가 불안해. 마법사가 불안한 상태. 터트려버려 페카 터트려. 페카 터트려. 좋아서 페카 터트려버리고 아 방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. 요거만 막고 쓰면 되겠다. 와 데미지 왜 이래. 좋았어 막아버려. 괜찮아 터져도 돼. 한 방을 노리는 조합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. 분노 마법 있고 들어오고 있어. 좋아 들어오고 있어 들어오고 있어. 요거 풀어버리고 자 분노 마법 활성화하면 돼. 분노 마법 자, 분노 마법 분노 마법 분노 마법 분노 마법 분노 마법 좋았어. 그렇지 분노 썼어. 저 터트려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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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로 터트려버려. 이거 다 터트려버리고 좋습니다. 하나 남았어. 아 별론데. 아 이것까지 밀어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밀지 못한 상태. 정제수를 좀 더 모아야 되겠다. 파이오블 날라올 것 같은 느낌인데 자, 똑같은 9레벨 상대로 4판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. 킹크라운까지 한 번에 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왼쪽이 좀 불안한 상태라서 자 일단은 분노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페카 준비. 자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파이어볼 여기다 풀고 요건 아마 터질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안되겠다. 이거 좋았어. 두 배 상태. 그래서 한 번 더 사용하자. 한 번 더 사용하자. 한 번 더 여기다 풀고 괜찮아. 엘서 빨리 사다 보니까 괜찮아. 6초 남았어. 한 번에 밀어버리면 돼. 한 번에 밀어버리면 돼. 좋았어. 여기다 풀어버리고 가자. 동시에 같이 간다. 좋아. 이거 찍어버리. 껴 좋습니다. 괜찮아. 저거 버려. 저거 버려. 괜찮아. 한 번에 터트리면 되니까. 자 간다. 여기다 영웅마법 써버리고. 이거 불안해. 빨리. 빨리 몰라. 빨리 밀어. 좋았어. 스피드하게. 스피디하게. 이게 길이 조합이니까 그렇지. 깔끔하게.
와, 깔끔하게 3회 연승 좋습니다. 괜춘 알구만 요게 바로 한 방에 밀어버리는 페카 플러스 삼총사 조합. 초보인 길이도 할 수 있는 역시나 강력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. 크라운 타워도 차고 있는 상태. 깔끔한데 한 번 더 해볼까? 자, 한 번 더 갑시다. 4연승 한번 도전해본다. 가자. 와, 10레벨 상대가 등장을 했습니다. 2458점 상대. 분노 들어와 있고 삼총사 밑에 있어. 좋아. 요렇게 돼버리면은 요거 일단 박아버리고 이 아줌마를 칼로 갈라버린 다음에 삼총사랑 함께 가면 되겠다. 분노맙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레벨 아줌마. 아줌마 대 고철 낑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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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낑깡으로 머리 갈라버리. 고! 좋아. 요번에 설계 좋아. 걸어지 거기 뽑아보세요. 삼총사 출발합니다. 자, 분노 마법대를 박아버리면은 분노 마법대를 박아버리면은 그렇지. 놀래버렸지. 너 소환해봐 소환해봐. 감전으로 때려 박아버릴 테니까.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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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머리통 때려버리고. 좋아 좋아. 한 번 더 간다. 그렇지. 자, 마법사 보조가 아니라 광고에다 때려 박아버리고 분노 하나만 더 남을 것 같아. 좋았어. 삼총사 뗀다. 좋았어. 한 번 더 깔 수 있겠는데. 4연승하고 영상 마무리해야 되겠다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뭐야, 500 남은 상태. 좋았어. 자, 아줌마 데리고 와봐. 또 갈 테니까 계속 뽑아봐. 좋았어. 500 남은 상태. 200 남아버렸네. 어떻게 200 남아버렸어. 좋았어. 낑깡 낑깡도 가고 여기 있어. 그렇지. 때려보라고. 잠깐만, 역습 갈 것 같은데 괜찮아. 참았다가 한 번 더 가면 돼. 그렇지. 낑깡 낑깡 7레벨 다 터트려버리고 터트려버려. 좋아 좋아. 지져 지져봐 지져봐. 또 출동할 테니까. 또 출동한다. 잠깐만. 오, 터질 뻔했어. 위험해. 자, 영웅 마법 간다. 분노 몇다 써버리고. 좋았어. 하나 더 써봐 써봐 써봐. 끝났으니까. 그렇지. 좋습니다. 깔끔하게 4연승.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. 기분 좋게 4연승 해낸 상태. 골드 상자까지. 와, 2466점까지 쭉쭉쭉 올라와 버리면서 기분 좋게 까버려야지. 골드까지. 자, 골드 파이어 스피릿 창고블린 미니언. 뭐야, 영어 하나도 안 나왔어. 다 열어버린다. 현질충이다 보니까 다 열어버려. 골드 인페르노 타워 미니언. 요것도 열어버린다. 요거 일단 까고. 자, 보자. 바바리안 창고블린 기분 좋게 하나도 안 뜨면서 요것도 까버린다. 골드 폭탄 얼음정령 크라운 상자 열기. 깔끔하게 마무리 가봅시다. 보석도 두 개. 큰형님 하나, 엘릭서. 영웅! 아, 망해버렸다. 와, 요렇게 좀 더 해봐도 될 것 같은데, 일단 좀 길어지다 보니까, 이렇게 4연승으로 초보 길이도 할 수 있는 우리 멋쟁이 상남자덱, 삼총사 플러스 페카 조합을 한번 플레이를 해봤고요. 또 연습 좀 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길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만 먼저 맞고,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.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.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데.